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사실 더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알고도 지키지 않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판하고 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싸우는 데라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는 곳이다. 교인들이 교인들을 무서워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꼭 마지막에는 다른 교인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말소문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도는 나에 대한 말소문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언론을 차단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임금 링기는 당나귀 기라는 우화가 있을 정도 아닙니까? 할 말은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심코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비판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못 견뎌 하는 것을 봅니다. 비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본인이 잘 몰랐다는 이야기죠. 저는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한 성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목사님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제가 분별도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힌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즉각 그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나는 내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도 나의 종이라.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 특히 당신의 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비판한 그것으로 반드시 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꼼짝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판을 했으니까. 40년을 은혜롭게 목회를 아주 잘하신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신 비결을 물으니까 검은색 노트 한 권을 꺼내시더래. 거기에 교인 불평록이라고 이렇게 써붙이셨던. 교인들이 이따금 찾아와서 다른 교인들을 불평하게 될 때 그 목사님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노트를 펼치고는 뭐라고 그러셨죠?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여기 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읽어보시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사인을 꼭 해 주세요. 제가 꼭 이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겁을 하고 뭘 쓰실 것까지 뭐 있으시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는 그냥 가신대요. 40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편안한지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것을 다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두려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글로 기록은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뭐라고 했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이 먹는 문제가, 고기를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당시에 신전에 제물로 바친 이 동물들이 그 다음에 시장으로 그 고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런 고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 고기는 일체를 먹지 않겠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도. 그게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껏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이제는 폐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폐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속죄의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구약의 규정, 율법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먹으면 된다. 그래서 고기를 또 마음껏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가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서로 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한 정리를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고기를 두려워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는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다는, 그래서 나는 고기를 마음껏 먹는다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좋은데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느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왜 고기를 안 먹느냐?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째서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때 당시에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을 예배드리냐, 아니면 부활의 날인 주일, 일요일을 예배드리느냐, 또는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이거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날짜를 지키는 사람도 다 잘 믿자는 거고, 이제는 그런 날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다 신앙생활 바로 하자는 거니,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는 것이니 서로 비판할 건 없지 않느냐.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나 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로마서 기록할 당시 때 교인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여당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당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아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면 교회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교회가 반듯하게 서게 하자 그런 마음이라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다면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3절 말씀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이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될 때가 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깨달을 때가 와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영 마음에 못마땅한 겁니다. 장로님이신데 왜 이러실까?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 장로님에게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그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생각이 아니니까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장로님 목사님 오시고 엄청 변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시려고 굉장히 많이 변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이전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뀌셨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으시긴 하지만 변화된 것이 다 놀랍다는데 제가 그것을 살피지 않고 만약에 불쑥 말을 꺼냈다면 아마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변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집니다. 그 점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은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내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바로 가르치시고 주님이 그 종을 친히 세우실 거 아닙니까? 4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려서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다투시는 것을 보고 자라서 당신이 결혼할 때는 아내에게 나는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그렇게 많이 사모님하고 싸우셨답니다. 한 번은 사모님하고 아주 심하게 싸우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내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모님을 얼마나 많이 울게 했는지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그래서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팔을 떨면서 용서 못해요 하고 아주 단칼에 그냥 거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전에도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랬잖아요. 당신은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냐.
목사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 사모님이 말 같지도 않아서 대답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고 목사님이 물을 때 대답도 안 했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뒤에도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용서해 주구려. 그 말에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 사람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지만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실 수 없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미워하는 것.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분을 내고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꼽아보세요. 다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교인들. 김정은이 보고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는 것, 마귀 역사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게 만들. 그리고 이 분이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자라요. 얼마나 급속히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룻밤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지만 하룻밤도 품지 마라. 왜? 엄청나게 자랍니다. 화가 났다가 그 다음날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도소에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사람, 살인죄, 상해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죄 지을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화가 나고 그걸 마음에 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분을 키웁니다. 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마귀 역사라는 것은 누구에게 미워하고 분을 품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나? 영적으로 완전히 안 맞아요. 미워하는 거하고 기도가. 마귀하고는 영적으로 딱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분이 나는 것 때 영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화난 사람들은 하나도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화 안 난 사람들은 새겨 들으세요. 화 안 날 때 새겨 들어야 돼요. 화 안 날 때. 그래야 화가 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켜줘요. 아, 내가 이 화를 품지 말아야 된다.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남의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할 거 없어요. 내 이야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지금 벅차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뭘 잘못했다고 보이면 즉각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것. 모세가 120세가 됐지만 몸은 정정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서 생명 거두셨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바람에 아론과 훌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막 따졌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이렇게 죽게 할 거냐. 그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투었다는 말은 둘 다 소리 질렀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소리 질렀고 모세와 아론도 소리 질렀다, 그런 뜻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아주 그냥 정죄했습니다. 모세의 노기가 서려 있는 말이에요. 모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은 다 감추어졌어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느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두 번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히 막 분노가 차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깜짝 놀랄 말씀을 모세가 듣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아, 지금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했겠어요? 모세를 생각했겠어요? 완전히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화를 내면서 그냥 노기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치는 모세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게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 야, 안 되겠구나. 이 성질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 왕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아말렉을 치듯이 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십니다. 에돔 땅을 우회합니다. 그리고는 아론을 거두세요. 그때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 일부 직전까지 가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생명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못했어요. 모세를 화나게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혈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는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두려운 걸 아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큰일인 것이 온 민족이 그냥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차를 운전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뭔지 모르게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빛과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금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정작 우리 자녀들이 문제예요. 자녀들이 지금 다 분노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역할을 부모가 합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분노를 심어줘요. 잘못한 것은 바로잡아 줘야 되지요. 그러나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잡아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고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때문에 다 마음이 노여움이 있습니다. 어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제 크면 다 터져 나옵니다. 교회 안에 어느 장로님이 아주 뭐 혈기가 대단한 장로님이 계신데 한 번은 아이가 예배당을 투닥 뛰는 걸 보고 그 아이를 붙잡고 엄히 책망을 했어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뛰느냐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날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는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라면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무조건 싫은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싫은. 그 어릴 때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책망받은 거예요. 장로님은 예배당에서 뛰지 말라고 잘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어린아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예배당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뛰는 아이를 끌어안고 뺨을 비벼주면서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다. 교회 나오기를 잘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짜장면 사줘 보세요. 그 아이는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왜 자기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믿음이 잘 자랐을 거예요. 이미 교회까지 나온 아이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잘못한 건 아내가 잘못한 거고 아내가 잘못한 건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한 몸이니까. 당신은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그건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인 것을 부인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잘못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남의 눈에 티를 빼내라.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빼주고 돌로 쳐야 되는 일은 해야 되면 해야 되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남의 눈에 티도 빼줘야죠. 나는 의로운 것처럼 너만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돌로 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바로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거나 지적하거나 따지거나 할 수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하지 마셔야죠.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녹아지는 거예요. 꼭 큰 소리 지르고 따져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시고 성전에 채찍질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만 보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진짜 잘못한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람은 채찍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너는 너 죄고 나는 나고 이러면서 채찍질만 하려고 합니까? 그게 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를 책망해도 사랑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그런데 그런 사랑은 주지 않으면서 잘못만 지적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거라고 이야기하니 그냥 반발심만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일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놀랍잖아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비판하는 말이 다 없어집니다. 남 비판했던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아주 의분이 많았던 제사장입니다. 나라를 위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형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지금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떼굴떼굴 굴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제일 괴로운 것이 말 함부로 한 것, 말 함부로. 그게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뵙나. 그리고 제단 핀 수세, 입술이 찢어지고 정결함을 받아서 그는 예언자,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시간,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이 확인시켜주는 시간. 저는 성찬을 받으면서 가장 첫 번째 은혜의 눈이 뜨였던 것이 제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 미워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성찬을 받았던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을 품지 못할까? 그 성찬을 받으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파가 갈라져서 있으면서 성찬은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병든 자가 있고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까닭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찬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못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찬을 받습니까? 성찬은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는 시간,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인데 내가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은혜가 놀랍게 밀려 들어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회개하고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